축하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재빠르게 달려가 박수와 함성을 전하는 신속 축하 전문 DJ 영케이가 콩그레츄레이션부터 시작하는 초대석 콩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재기발랄함에 심박수 BPM은 매일매일 평균 속도 이탈 중 빨리빨리 민족의 취향을 관통하는 속사포 랩과 댄스를 장착한 날쌘돌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옆집 소년들이 돌아왔습니다. 보이넥스도! 자, 오랜만에 봅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 리더 명재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보이넥스토어 리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 에이스 태산입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의 이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의 얼굴은 조각, 어깨는 직각 성우입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집에 온 기분.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의 막내 문학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며 가며 또 뵙기는 했는데 데키라에서는 또 몇 개월 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 사이에 또 정말 바쁘게 활동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안 본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일단 안대 바뀌었어요. 안대 바뀌었죠. 이제 패션인가요? 안대 좀 꾸며봤어요. 직접 꾸미신 건가요? 네, 저희 앨범에 이제 포함된 스티커인데 오늘 네네. 제가 안대 붙이고 나왔습니다. 아, 대박. 이제는 그 안대 또한 패션의 일환으로 네,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 하나 생겼어요. 네, 어떤 거요? 저 요즘에 조향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조향? 네. 조향이 그 향수 만드는 거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키트 사서 하면은 되게 쉬워서. 오.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어떤 향이 좋던가요? 최근에 뭔가 생각하면서 아, 이런 향 만들고 싶다 했던 거는 머스크 향이랑 우드 향 두 개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 멤버들한테도 예, 예. 향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네. 제가 요새 인센스 스틱에 진짜 꽂혀가지고 오, 예. 하루 종일 자기 전에 이제 꼭 피우고 자고 있어요. 아, 또 인센스 스틱 한번 이렇게 하면은 힐링 되죠. 맞아요. 하루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마음 편해지고. 예.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6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데키라에서 로고송으로 자주 만나고 있는 보넥도 친구들 반가워요 라고 했는데 좀 전에 또 직접 들었죠? 네. 어떠셨나요? 기분이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합니다. 그거 엔딩 파트가 누구였죠? 저입니다. 아, 네. 한번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데이식스의 Kiss the Radio. 대단해. 아니, 재현씨가 이제 랩할 때 목소리도 그런데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좀 깔면서 할 때 좀 분위기가 확 잡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죠?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옛날부터 이제 재현씨한테 뭔가 칭찬을 할 때 혹은 뭐 좋은 말을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사실 다른 때는 엄청 자신만만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반전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환영 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8995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네, 원더워 청취자입니다. 종종 데키라 챙겨 듣고 있는데 목가타 로고송이 아직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작년 여름에 듣던 키스더 알고리즘도 무척 그리워요. 데키라에서 영디와 보이넥스도가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하하.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보넥도야 컴백 축하해. 아, 컴백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얼굴 마주치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MC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좀 든든한 그런 감이 있죠. 네, 저 뵙자마자 네. 바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 진짜. 맞아요.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저희 나갔을 때 바로 막 옆에 서고 그렇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선배님 센터에 계시고 제가 여기 옆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다도 떨고 무대 위에서 맞아요. 그 엔딩 무대 때. 네, 잘 지내셨냐고. 네,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혜림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오늘 데키라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나요? 아, 아직은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가 어떻게 됐었죠?
얼굴은 조각, 어깨는 직각. 이게 가사. 아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컴백쇼를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MC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 소개 멘트였습니다. 얼굴은 조각, 어깨는 직각. 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염치라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자, 우리 문수빈님께서. 얘들아. 지금도 어김없이 잘생기고 귀엽당. 진짜로 잘생기면서도 이 그 사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넥스도어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하겠습니다. 보이넥스도어의 새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아, 좋죠. 자, 그러면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누가 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네. 저희 미니 파워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미니 2집 하우는 첫 이제 싱글 후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Y의 사이의 이야기를 메꾸는 내용인데요. 후에서는 이제 첫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면은 이제 Y에서는 이별의 감정을 이제 저희는 그 사이의 그 내용을 메꾸는 첫사랑의 이제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가기도 그쵸. 하는데 이렇게 중간 이야기를 또 내놓는 건 또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진님께서 이번 앨범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이번 앨범을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썼는지. 사실 네, 곡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곡 작업을 할 때는 네.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의 곡들이 네. 조금 배경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 좀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약간 뭔가 사람들이 가사를 보고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본인의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막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막 상상이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초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가사들로 일부러 작업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군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덧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그림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그려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케이스였나요? 그냥 저는 제 그림대로 일단 만들어야 조금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짜놓은 그림을 가사로 다 적었어요. 그러면 그 좀 기억나는 그림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썼던 가사 중에서는 지금 너네 집 앞인데 안 자면 잠깐 나와 하늘에 별이 많길래 네. 잠깐 같이 걷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이제 주인공이 네. 이제 여자 주인공 앞에 집 앞에 이제 네. 좀 이렇게 마중나가는 그런 그림도 그려질 수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또 한편에 그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재생시켰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가사 작업도 있는가 하면 뭐 아니면 뭐 보컬 표현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우 메이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퍼포먼스. 퍼포먼스. 사실 퍼포먼스를 맞아요.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아, 그래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저희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개개인의 제스처나 동작들이 되게 개성이 확실하다는 게 저희 팀의 정말 강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과 동시에 저희의 팀 파워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말 여섯 명이 한다가 아니면 멋이 없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버렸어요. 그래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말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거든요. 그쵸.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예. 진짜 새벽까지 밤낮 안 가리고 계속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멤버들끼리 네. 멤버들끼리 좀 그 아무래도 열정이 들어가다 보면 네. 그런 순간도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뭔가 개개인별로 역량을 펼칠 때도 그것도 각자의 개인 연습 엄청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죠. 네. 이거 마음 하나로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게 뭐였나요?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 진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와 무조건 이번에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기다려준 온도가 정말 많으니까 네. 이제 이분들 무조건 만족시켜드리자. 이거 하나로 그냥 네. 그 모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의견들을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 목표는 다들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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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이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하하님께서 본, 아, 일단 이모지. 이모지는 리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을 이모지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는 지구, 바람, 불 이모티콘을 다 똑같을 거예요. 아, 명확하네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Earth, Wind & Fire라는 곡을 지금도 이제 챌린지나 네. 아니면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그 네. 이모티콘을 지금도 사용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저는 이게 뭐 뭔가 표정과 관련된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약간 물음표 네. 같은 물음표 같은 네, 하우니까 아, 아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Earth, Wind & Fire라는 곡이 나왔는데 일단 요 곡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한입니다. 네. 네, 타이틀곡 Earth, Wind & Fire는 그 상대방이 정말 저랑 잘 되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이분 앞에서만 앞에만 가면은 너무 마음이 심란해지고 갈팡질팡하고 네.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사처럼 왜 넌 갈팡질팡 엇갈려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너한테만큼은 내가 지구고 불이고 바람이고 너한테 전부를 내줄 수 있고 넌 나의 전부인데 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 라는 감정을 담은 곡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예. 이제 Earth, Wind & Fire가 왜 Earth, Wind & Fire냐면 네. 아까 이한이가 말해준 것처럼 갈팡질팡하게 하는 게 네. 자연 뭐 이상 현상들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Earth, Wind & Fire라는 이제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넌 내 지구이자 바람이자 불이야, 내 세상 전부야 라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하,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제목의 그 Earth, Wind & Fire라는 그 조합 자체가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친근하죠. 네, 제가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라이브를 그분들의 라이브를 볼 기회도 있었어가지고 오~ 그 베이시스트가 진짜 발을 한시도 가만히 안 놔두고 정말 최고의 댄서 네, 그랬던 기억도 나가지고 더더욱 이 제목이 친근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타이틀 Earth, Wind & Fire 안무에도 멤버들이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저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1차적인 그림을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들어주시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저희끼리 조금 동선이나 아니면 이제 디테일이나 저희가 아무래도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 저희 멤버들이 아는 그 멋,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계속 개성들을 넣으면서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수정이 좀 많이 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다듬어지는 단계를 네. 거치고 이렇게 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곡 그리고 앨범입니다. 자, 새 타이틀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데키라가 댄스에 또 진심이라 가지고 춘명상 수집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포인트 한 부분만 촬영 부탁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촬영해서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따끈따끈합니다. 저희는 보이넥스도어의 Earth, Wind & Fir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키스타 라디오 KBS 쿨 FM 전 DJ 영케이입니다. 보이넥스도와 콩추 초대석 함께하고 있고요. 와, 지금 신곡 만나보고 왔습니다. Earth, Wind & Fire를 듣고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계 뭐 이 포먼트 해가지고 아, 나오는 네네. 그 부분 이제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뭔가. 애인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나열한 거거든요. 아, Baby, 에? Boo, 에? My Sweetie, 에? Darling, 에? Think I Love You More. 내가 너보다 생각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Baby, 것 같아. Baby,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이렇게 네, 이렇게. 와! Baby, 한번 더. Baby, Boo,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Baby, Boo, My Sweetie. 아, 멋있다. 좋네요. Next door, everybody. 자, 이 곡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는데 박유정님께서 퍼포먼스 보고 라이브 가능한 춤이야 했는데 보넥도가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그러시죠. 자, 그리고 김주현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김주현님, 청소할 때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 있게 닦아야 할 것 같은 느낌.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밑에서 불나지 않을까 스파크 튈 것 같고요. 그리고 3989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Baby, boo,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이 네. 파트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저 필요하겠다. 아, 자부심 있죠. 네. 제가 이 파트를 제일 먼저 성공했었는데. 어, 네네. 맞아요. 어,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원래 이런 텅트위스터를 잘하긴 해요. 아, 축하드려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네. 전 이거를 진짜 피아노로 음정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연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이거를 음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빨리 하면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이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된다. 진짜 잘해요. 어딜 가든 그냥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Don't know what you know. 이걸 이제 항상 연습을. 그러니까 그 뒤에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고. 그 뮤비도 엄청 그 현란하게 막 나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기차죠 그 고양이 파트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아, 주인공 네, 자 그러면 혹시 리우 씨 요거 한번 시도해봐 주실 수 있나요? 가자 해보겠습니다. 네. 아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오, 네. 다 일단 그리고 태산 씨도 아까 보여주셨고 저는 휘파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어떻게요? 이거 오늘 저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최초 공개거든요. 연습했어요. 쉬운 시간. 차에서 연습했어요. 와 그럼 기대감 더 증폭되는데? 네, 네. 아 잠시만요. 아 그냥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 또 연습. 윗바람 멋있다. 윗바람 좋아요. 오, 됐다. 호흡을 잘 쓰시네요. 이게 네. 안 되는 건데 다음에 한번 연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구였어요 방금? 죄송합니다. 네, 저였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한 씨 가능한가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그리고 이제 성호 씨도? 저는 유일하게 파트 없는 둘이라서 저희 파트 안에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챌린지죠. 그렇죠. 네. 아,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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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boy next door.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 아.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귀엽다. 보이넥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으로는 보이넥스의 암니지아 준비를 했는데요. 곡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성호형? 네, 네. 이번 암네시아라는 곡은 말 그대로 기억상실증이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체적인 앨범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곡에서는 너랑 싸우고 다투고 토라져도 난 항상 기억상실증처럼 그 기억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너가 좋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훅이 매일같이 뭐 다 지금 불러드리잖아요. 불러드리나요? 괜찮죠. 괜찮나요? 당황했어. 된다고 하셔서 당황했는데 뭐였지? 매일같이 불러드리니까 아, 매일같이 반복되는 Think I have an amnesia Amnesia yeah. 지겹지도 않게 다 떠돌았으면 왜 이 안에 네 이런 가사를 네.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계속 너랑 싸워도 다 잊어먹고 너가 항상 좋아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이넥스도어의 Amnesia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1시에 만나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누구시죠?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넥소! 안녕하세요. 보이넥소입니다. 자, 짧고 굵게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529님께서 원도 어로 삼행시, 얼윈 파로 삼행시 라고 그냥 이렇게만 왔어요. 어렵네요. 와우. One and only. 오, 시작한 거예요? 오, 네. 도. 도. 돌아버리겠다. But I like you. 돌아버리겠다로. 네. 예. 어. Earth, wind, and fire. 스콜. 빠르네요. 잘하시네요. 분의 회전. 자, 그러면 얼윈판은 다른 분에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부터 시선을 피하고 있었던 리우 씨. 아. 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겠습니다. 오. 윈. 윈드 바람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오! 파! 파 춥다. 아! 야, 잘한다. 인정. 춥다.
와 진짜 인정. 센스 뭔데? 와 좋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이 팀 아, 언제 좋네. 이런 게 들이닥쳐도 어 가능합니다.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죠. 자 그리고 아 맞다 저 그 음악 나가고 이제 광고 나오는 동안 그거 연습해봤어요. 이게 요거를 성공하기 위해선 수많은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 네. 그 일부러 제가 적어서 연습을 해봤는데 한 번만 다시 그 오리지널 보여줄 수 있나요? Baby, put my sweet little lipstick, I love you more. Baby, put my baby, put my sweet little lipstick, I love you more. Wow, yes. Yes, yes, yes. 세상 씨 뭔지 알겠네요. 연습할 때 좀 더 잘 됐죠? 훨씬 잘 됐어요. 저도 그랬네요. 자, 그리고 이제 투데이님 외 많은 분들이 이제 보넥도 목소리를 듣는 세상 모든 노래들 듣고 싶어요. 와. 멤버들이 부르는 데이식스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네. 네. 물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곡을 그럼 제가 먼저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예. 아, 막내가 부르는 오페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네네. 네. 아름다운 청춘의 한자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와 이거 라이브로. 아 근데 문학 씨가 부르니까 되게 그 힙해지면서도 그 소년소년한 그런 매력이 확 드러난다.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아까 뭐 또 네, 있으시네. 저 제가 평소에 정말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해서 너무 영광이다. 저는 예뻤어라는 곡 부르고 있습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느낌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나왔다. 너무 감미롭네요. 이 목소리 그 동글동글함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매력있게 들립니다. 너무 이제 데이식 노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보이넥스도어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콩추 초대석 갈팡질팡 헛갈리지 않는 확실하게 좋은 음악만 들려주는 그룹 보이넥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님께서 뮤직비디오 때깔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CG가 장난이 아닙니다.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화려해진 것 같은데요. 멤버들 뮤직비디오 완성본 보고 와 이건 내가 봐도 잘 나왔다 이런 부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아까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재미가 비주얼적으로 함께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잘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태산 씨가 생각했을 때 어디가 좀 제일 잘 나온 것 같은지. 저는 제 도입부 촬영을 했을 때 네. 세트가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컷들 이렇게 다 합쳐진 거 보고 CG 네. 들어간 거 보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도입 부분. 네. 그러면 이한 씨는요? 저는 그 성호 씨가 고양이 그 주먹이 나오면서 네. 폭죽이 팡 터지면서 이제 성호 씨 얼굴이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예.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재밌게 표현이 잘 돼서 네. 보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전체적으로 귀여움, 그러니까 멋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 맞아. 뭐 처음에는 막 엄청 이 뮤비 안에 뭐 온갖 장르가 다 들어있는 느낌? 맞아요. 마지막에 거의 뭐 멸망까지 하는 느낌도 들고 오토바이 타고 저지클럽도 있고 하이퍼팝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화려했고 근데 그게
곡만 들었을 때도 그 이것 저거 막 다 혼합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운학 씨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저는 확신의 파트가 있는데요. 오, 네. 바로 이제 재현 형 리더 재현 형의 랩 파트 부분인데. 오, 네네. 아 거기 이제 스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 애드립에 딱 선글라스를 딱 맞아서 이렇게 막 제스처를 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재현 씨는 무슨 칭찬이나 뭐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안절부절. 네 안절부절 되는데 근데 재현 씨 뭔지 압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 칭찬하는 게 훨씬 편하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재현 씨도 한번 칭찬해 보실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칭찬할 부분 너무 많죠. 네. 어, 일단은 그 이한 씨가 네. 이제 이렇게 하트가 착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처 아, 착 나는 파트가 예. 있어요. 거기 보고 일단 우와 얘 진짜 잘 생겼구나. 아, 이걸 일단 했었고요. 예. 컴퓨터 그래픽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 파트에서 우와 얘 진짜 잘 생겼구나 했었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노래 후반부에서 성우가 예. 4단 고음을 하거든요. 아, 예. 하이라이트.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우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보이는데 그 역태가 아. 진짜 얼굴이 조각이더라고요. 조각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CG보다 얼굴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네. 네. CG 사실상 뭐 CG는 뭐 얹혔을 뿐. 네. 네. 아주 멤버들 얼굴에 너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럴만합니다. 팔불출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럴만합니다. 3.10공사님께서 얘들아 누나 시험 공부 때려치고 너네 보고 있다. 교수님보다 보인 엑소어지라고 보내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자 타이틀곡과 이번 트랙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까 그리고 이제 앨범에 멤버들이 참여한 곡들이 또 가득가득 담겨 있으니까 하나씩 들으면서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So Let's Go See the Stars라는 노래는 이제 좋아하는 연인에게 함께 별 보러 가자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이제 저희 앨범의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 트랙인 암네시아에서 네. 이제 좋아하는 연인과 싸우고 네. 막 이렇게 화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싸우다가 마무리되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같이 별을 보러 가자 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운드도 너무 매력있고 그리고 멤버들 목소리가 얹혀졌을 때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냥 이 곡 자체가 이해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 멤버들끼리 소통이 좀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삶인데 삶에 대해서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네. 얘기하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해야 되지? 좀 산뜻해져요 이 곡 들으면. 아, 네. 이 곡이 주는 그런 바이브가 야밤에 듣는 거 뭐 좋죠. 야밤에 듣는 것도 좋은데 햇살 쫙 내리쬐을 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드라이브보다도 산책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워킹 템포 이 비트에 맞춰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거 버려
자, 이번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문학입니다. 이번 곡은 이별한 연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네. 이걸 약간 올드팝 장르에다가 녹여서 표현한 곡입니다. 오, 네. 그렇죠. 이 리듬으로 가면은 조금 더 진정성이 덧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와, 노래들을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방금도 듣고 또 이제 감탄했는데.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장르들 계속해서 또 많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올드팝을 또 좋아하고 해가지고. 올드팝.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렀을 때 그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올드팝으로 남지 않고 또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와, 진짜 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넥스도의 새 앨범 수록곡들 만나봤습니다. 완곡으로 전체 재생해서 들으면 더 좋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소개를 안 한 신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곡은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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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혹시.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 OUR은요, 저희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 하우의 첫 번째 트랙이고요. 첫 번째 트랙답게 첫 데이트의 설렘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네, 저희 퍼포먼스를 보시면서는 청량하고 통통 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제목이 이제 OUR 써있어가지고 저는 OUR일 줄 알았는데 네. OUR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이게 OUR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OUR라는 의미와 네. OUR 이라는 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Wordplay.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라이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라이브로 청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도의 OUR. Let's go. 같은 곳 나란히 걷고 있는 너와 나 태어난 척 웃지만 여전히 떨려나 무슨 영화를 봤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I forgot everything but your face Hey bro, aren't you just nervous? Okay, slapping in the clock, 날씨 good, good, good. Yeah. 기분 좋게 샤워 컨, 머리 주물, 주물, 주물. 오늘 looking good and good, you be good, good, good. Check the juice, 지각하면 큰일 나요, man. Let's go. 멀리서 솔직 타는 네가 보여. 가까워질수록 실감이 안 나. 설마 꿈은 아니겠지. 한숨도 못 자는데, 그때 말 가는 너. Hey, hey, hey. 가보냐, 좀 나눠고 봐. 다 굳어서 꽁냐, 꽁냐. 오게야 될까? 손잡을까 말까 어쩌면 좋아 Hot place 안에서 나 hollow ice breaking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같은 곳 나란히 걷고 있는 너와 나 hey! 태어난 척 웃지만 여전히 떨려나 yeah! 무슨 영화를 봤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I forgot it 아직 but your face oh, yeah. 치며 먹는 모습이 귀여워 얼음만 남은 컵 호작거리며 턱 정신이 팔린 사이 바깥에 내가 저물어 그럴 수 알아요 그래도 너는 내 옷을 지나서 시간을 잊지 위해서 멈춰줘 조금씩 느리게 걷고 있는 너와 나 저 골목만 지나면 너 내 집 앞이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a Let's go yeah, yeah. Kiss the radio Boy next door Boynext의 OUR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요. 아, 진짜. 뭐, 아까 제가 Earth, Wind and Fire라는 노래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의 음악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미소를 머금게 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지님께서 보넥도 미남이면서 목소리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으면 어쩌지? 원도 어깨 뿜뿜하잖아. 자 그리고 원더연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원더연님께서 라이브가 이렇게 좋으면 설레는데 라고 라고 설레는 목소리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슬기님께서 아 너무 귀여운 노래인데요. 와. 요 부분이 Oh you are 요게 멜로디가 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아까 그 운학시 파트 거의 뭐였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시야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파트. 요거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아 이 곡 자체가 지코피디님이 저희에게 선물 주신 네, 곡이에요. 맞아요. 야 그 그렇군요. 역시나. 아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나도 돋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아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주영님께서 다음에 또 보자고 했다. 얼른 빨리 손가락 거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손가락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4378님께서 한 곡도 거를 거 없이 다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최애곡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 앨범 통틀어서 내 파트 네 파트 할 거 없이 최애 파트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데. 자 이거는 이한 씨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그 Life is Cool이란 노래 아우트로에 나오는 네. 그 무드가 약간 재즈한 무드로 바뀌는 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게 제 파트인데 네. 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 그러면 살짝 그 네. 예. 나온다 가보겠습니다. A wise man say it's really cool to be old and wine all on baby. 야, 끈적끈적해. 비야.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성우 씨는? 저는 근데 사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불러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다른 친구들 파트도 너무 좋았는데 네. 부를 거면 그래도 연습해왔던 내 파트를 하자 해서 오케이. 제 파트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르고 싶은 파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마지막 트랙이라고 설명드렸던 Dear My Darling의 네. 첫 파트를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아 도입을 네. 네. 그 파트가 너무 좋아서 네. 선택해왔습니다. My dear darling, 이 글이 너에게 읽히지만 You're not darling anymore. 슬플 것도 버려줘요. 이렇게 시작하는 담백해요. 간질간질합니다. 아니, 진짜 보이넥스트원은 멤버들이 다 그 아까 뭐 제스처 이야기 할 때도 잠깐 나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개성들이 있는데 이게 목소리 톤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계속 재밌다는 말밖에 표현을 못하네요. 재밌어요 너무.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학 씨는요. 저는 얼스 윈드 파이어. 정말 죄송해요. 잠시만요. 안 불러도 되니까. 들어봐요. 제가 소울 레스코시 더 스타일즈에서 이제 첫 코러스가 끝나고 2절이 시작할 때 네. 태산 씨 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파트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뭐 어떻게 아니요 말만 할까요? 네 말만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파트 여러분 어떤 파트였지 궁금하시다면 그 곡을 다시 한번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학 씨는요. 저는 저희 타이틀곡 All Spin and Fire에서 제가 뮤비에서 너무 멋있다고 했던 저희 재현이 형 랩 파트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케이. Okay. Okay, C7. Talk is a boy in a yay, manners make it man, moment bang and eight can, eight a major, go such a gentlem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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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cheesy, greasy, freezy, breezy. Baby, want to sit and deal a bit more, Swag.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이제 보면서 그 Manners Make It Man 나와가지고 반가웠다고요. 네, 저 그 영화 굉장히 또 재밌게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현 씨의 최애 파트는 와 진짜 너무 어디지? 어렵네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네. 전 딱 떠오르는 건 두 가지인데 네. 네 이제 하나는 성우가 조금 전에 불러줬던 저 Dear My Darling이라는 곡의 첫 도입부 파트가 사실 가사를 제가 썼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서 성우가 제 최애 파트 중에 하나고 하나는 네. Earth, Wind & Fire에서 운하이가 제 파트를 불러줬으니까 주고받긴가요? 네 제가 좋아요. 운하이 파트 작곡 작사를 했는데 운하이가
제가 쓴 파트를 녹음을 하니까 네. 되게 귀엽고 영해지더라고요. 예. 원래 제가 그 파트를 홀로 가이드로 녹음을 했을 때는 좀 재수없었거든요. 살짝 네. 아, 그런 느낌 있었어요. 아, 네. 그거를 한번 제 가이드 아 가이드 버전 한번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던 내게 이런 일이야. I think I love you more than 내 자존심 그딴 게 뭔지. 오, 예. 멋있어요. 또 멋있어지 확실히 네. 다른 매력이 있다니까. 네. 자 그러면은 리우 씨는요? 저는 암네시아의 제 파트를 좀 좋아합니다. 오, 한번 들어보잖아요. 내 신경을 한껏 또 한껏 뻑뻑 긁었던 Sorry 미안 싹싹 빌어도 우와 다들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해 진짜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목이 좀 잘 풀렸네 자 그럼 태산 씨의 최애 파트는 저는요 전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하우 앨범에서 Life is Cool에 이한 씨가 말하셨던 네. 아우트로 파트가 너무 좋은데 예. 그 파트를 제가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오, 네네네. 근데 이제 이한 씨랑 네.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한아 너 내가 너 파트 작사 작곡을 할 건데 너 캐릭터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이한이가 말한 개츠비를 하고 싶다. 해서 아~ 제가 개츠비를 어떤 캐릭터로 했을 때 멋있을까 하다가 예. 엘비스 프레슬리랑 가수 아시잖아요. 아 예. 그분의 가사와 라인을 살짝 오마주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옥타브를 높여서 멜로디를 만들었었는데 네네. 이한이가 그걸 이제 나 이거 옥타브 낮춰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해서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트거든요. 아 그래서 합작이었네.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옥타브를 높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처음 듣는 버전. 네. 처음 구상 버전인 거네요 이거는. 네. 네. How wise men say it's really good to be old and white alone bab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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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이걸 처음에 가이드 들어왔을 때 네. 비트 자체가 원래 나와 있었던 부분이 되게 뭔가 재즈스럽게 느린 템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이게 뭔가 톤이 낮게 불러서 좀 두껍게 만들면 진짜 멋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프로듀서님이랑 태산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녹음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 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면 재밌지 않나요?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재밌죠. 이게 또 작업자들이 느끼는 그런 재미인 것 같습니다. 연진님께서 다들 진짜 잘하신다. 진짜 와우고 남민지님께서 다들 진짜 음색 너무 좋다 하시고 4374님께서 지금 보넥도 보는 영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보넥도랑 아 어쨌든 일단 음색 너무 좋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야죠. 보넥도랑 챌린지 한번 안 가시나요? 했는데 가야죠. 데키라 가족인데 가야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보채고 계세요. 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4816님께서 앨범 준비하면서 잘하고 싶어서 의견 다툼도 하고 컴백쇼에서는 뿌앵 울기도 한 우리 멤버들 정말 청춘 그 자체다. 곧 데뷔 1주년 서로가 없이 안 되는 보넥도 옆 사람에게 칭찬 세 가지 해주기 타임 고고고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리더님이 네. 방향을 정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볼까요? 스타트로 해가지고 아 오늘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와서 아, 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운학이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오 이런 DJ니까 대박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뭐야. 정말 형들보다 더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은데 막내로서 항상 웃어주고 든든하게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고 노래나 춤, 뭐 작곡, 작사 뭐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고 싶어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면은 가끔은 나이대에 맞게 좀 더 철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서 너가 조금 더 너 나이대에 맞게 혹은 더 그냥 철없어도 되니까 더 아직은 어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 해주고 싶었어요. 뭐야 감동적인데. 자 감상평은 예, 숙소에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성호 형은 정말 너무 듬직하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약간 가끔은 물론 잔소리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가끔씩 제가 정신을 약간 놓고 있을 때면 항상 저를 잡아주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형.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이한이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 잘생겨서? 네, 너무 잘생기고 친구가 너무 매력이 많은 친구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좀 고마운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지만 또 가끔은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 친구 태산이는요 항상 그 한결 같은 게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때론 너무 바쁠 수도 있는데 항상 정말 똑같이 곡 작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팀으로서 활동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태산이라는 사람이 너무 듬직하게 다가오는 게 정말 멋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야, 저는 류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얼스 윈드 파이어에서 제 파트에서 진짜 이게 거의 컴백 쇼를 찍기 전주까지 제가 이 퍼포먼스는 제가 너무 뭔가 막힌다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던 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진짜 퍼디 선생님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와 근데 이거 수정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했던 파트를 리 형이 딱 그 컴백주 전주에 한 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파트가 너무 뻥 뚫려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솔레스코 시더스타즈라는 곡에 또 작업을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또 안무를 리우 형이 직접 짜줬거든요. 리우 형이 또 이제 그 안무를 짜줬을 때 제가 생각했던 딱 그 맞는 안무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안무라서 그런 점들이 또 팀으로서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F에서 그런지 좀 울컥하네요. 예. 이제 재현이는 일단은 정말 항상 모든 멤버들의 근심과 걱정을 본인이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몸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리스펙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은 뭐 소감이라든가 리액션 이런 거는 이제 뭐 숙소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한번 그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동요되면서 네. 뭔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뭔가 오늘 지금 이렇게 건네고 싶은 말을 차마 다 못 건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나요? 가끔 이렇게 네. 격양되면 네. 그래도 다들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서로 잘 이야기하고 그러나요? 그 칭찬이라든가 감동적인. 근데 저는 사실 간지러워서 저희가. 그렇죠.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칭찬 세 가지라고 맨 처음에 해주셨는데 네. 뭔가 첫 단추를 네. 굉장히 이제 네. 세 가지가 아니라 거의 네.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진지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저희끼리는 사실 원래 네. 툭툭 이렇게 장난을 많이 맞아요, 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야 좀 쉬는데? 그게 사실 제일 내추럴하죠. 네. 제 생각에 근데 그 감동적으로 된 거는 딴 것보다 이 BGM. 아, 네. BGM의 역할이 제일 커요. 음악의 힘이죠.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아 따스다 따스워. 그리고 정하이님께서 보냈던 가족이다 울컥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또 울컥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오디언님께서 드디어 원더들과 보넥도 단 둘이서만 함께하는 팬미팅이 옵니다. 원더들 예! 기대 많이 하라고 스포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Let's go. Wonderful day. 요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재현 씨가 쳐다보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원더풀 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사상 저희 보이넥스도의 사상 첫 팬미팅을 열게 됐습니다. 사상 첫. 네, 사상 첫. 네. 역사적인 날이죠. 6월 1일, 6월 2일에 아마 열릴 것 같고. 네. 저희도 사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무대고 네.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뭐 스포를 원하시니까 간단한 거. 해도 될까요? 해하세요. 간단한 거 하자면 시원하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보이넥스도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여기까지 한 번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되겠네요. 모르는 저도 뭔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넥스토어와 또 이렇게 멋진 새 앨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이죠. 저랑 이제 데키라에서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저는 진짜 이렇게 데키라에 오면은 항상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편하게 그 제가 아무리 해도 편하게 안 먹힐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성우 씨는 네, 저도 사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고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첫 라디오를 이렇게 데키라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너무 첫 단추를 편안하게 잘 끊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이렇게 처음 그 첫 라디오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음악 들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멋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재밌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한 씨 보면은 이 눈빛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저만 느껴요. 뭐 해야 되지?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장난치고 싶은 듯한 그런 눈빛이 장난기가 많나요? 많아요. 네, 장난기 많아요. 이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조금 진지하게 해봐도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라디오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컴백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한 형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보이넥스도어랑 함께 있으면은 계속해서 막 에너지가 차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나누면서 신곡 더 많은 사랑 받으시라고 보이넥스도어의 Earth, Wind and Fire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이어서 Life is Cool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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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a.